팔레스타인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설적인 결투를 벌인 두 저격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실리 다이체프와 에르빈 페니잉입니다. 제가 스탈링그라드에 도착한 1942년 겨울은 바실리 자이체프와 에르빈 페니의 전설적인 저격 결투가 막 펼쳐지려던 때였습니다. 소련의 젊은 보병이었던 자이체프는 이미 60명이 넘는 적을 사살하며 숙련된 저격수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페니는 자이체프와 다른 소련 저격수들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영입된 노련한 독일 저격수였습니다. 이 전투의 승자는 전쟁에서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의 역사적 배경은 혹독한 겨울 날씨에 양측 모두 큰 손실을 입는 등 잔혹했습니다. 결투는 페니이가 스탈링그라드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미터의 잔해와 파편으로 분리된 두 저격수는 서로를 한 명씩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이체프는 지형에 대한 뛰어난 지식과 고성능 모신 나간트 소총으로 독일군 저격수 여러 명을 연달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페니이도 자신의 경험과 강력한 조준경으로 자이체프의 사격을 회피하는 등 만만치 않은 상대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저격수는 계속 전투를 벌였지만 어느 쪽도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자이체프는 수류탄을 맞아 부상을 입고 일시적으로 전투에 참가할 수 없었지만 전장으로 돌아와 다시 전투를 재개했습니다. 한편 페니이는 자이체프를 제대로 조준하지 못해 점점 더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이체프는 페니이가 자이체프의 조준을 피하려 하자 단 한 발로 페니이를 명중시키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에르빈 페니이와의 저격 결투에서 바실리 자이체프의 전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자이체프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환경의 작은 디테일을 이용해 자신과 무기를 숨겼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페니이를 제압하기 위해 자이체프는 속임수와 주위를 분산시켜 상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자이체프는 페니이의 주위를 자신의 실제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미끼를 만들었습니다. 소리도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새가 지저귀거나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와 같은 주변 소리를 재현함으로써 그는 더욱 눈에 잘 띄었습니다. 이러한 전술을 통해 자이체프는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이체프의 저격 기술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연마되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저격수 훈련을 받았고 1937년부터 군에 복무했습니다. 그는 사거리가 1000m가 넘는 먼 거리의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인내심과 계율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격을 위해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을 기다렸다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만 사격을 가했습니다. 1942년 스탈링그라드 전투는 자이체프의 기술이 궁극적인 시험대에 오른 곳입니다. 수적으로 열세였고 화력도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신한 채 수많은 독일군을 사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의 성공으로 그는 백의의 주군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저격 결투에서 자이체프의 상대였던 에르빈 페니이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는 고도로 훈련된 명사수이자 독일군 저격학교의 지휘관이었습니다. 페니이는 은신 능력과 움직이는 표적을 사격하는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자이체프를 제거하기 위해 스탈링그라드로 파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제압하기 위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자이체프의 전술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결투 6일째 되던 날, 자이체프가 페니이를 명중시키는 총을 쏴서 페니이를 즉사시켰습니다. 당시 소련은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투의 세부사항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에르빈 페니이는 저격 전술과 전략에 대가였으며 관찰력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적을 제압했습니다. 그는 종종 방향 전환과 미끼를 사용하여 목표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실제로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데도 한 방향에서 저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순발력을 발휘하는 그의 능력은 그를 역사상 가장 두려운 저격수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페니이의 전술은 바실리 자이체프와의 유명한 저격 결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페니이의 주요 전략은 눈에 띄지 않고 숨어서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목표물을 관찰하여 그들의 일과와 습관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정보를 사용하여 목표물이 언제 어디에 있을지 예측하여 치명적인 정확도로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위장 및 분패 기술을 사용하여 목표물이 너무 늦기 전에 그를 발견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페니이는 미끼와 교란 작전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가짜 표적을 설치하거나 다른 위치에서 총을 발사하여
적이 자신이 없는 곳에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적에게 들키지 않고 쉽게 이동하여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와 혼란을 이용한 심리전의 달인이었습니다. 테니의 뛰어난 실력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나이퍼 결투에서 바실리 자이체프에게 결국 패배했습니다. 동료 저격수이자 소련의 영웅이었던 자이체프는 자신만의 전술과 전략으로 테니를 압도하고 결국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스나이퍼 결투는 저격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세계 최고의 저격수 두 명의 치명적인 기술과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바실리 자이체프와 에르빈 테니의 저격 결투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고 새로운 것을 배웠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